줄 노래는요, 꽃편지라고요. 우리 이원조님의 노래입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꽃편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노래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요. 개다리야. 생각나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그 꽃편지지가 있었어요. 꽃편지지. 네. 그래갖고 엄청 거기에다가 편지 많이 쓰고 친구들한테도 꽃편지 쓰고 그랬는데, 그 꽃편지가 아니까, 아니면은 또 정성형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꽃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책장 속에 딱 넣어놨다가 그걸 편지 안에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어우 진짜 지금은 그런 정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원조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 이원조님 들어왔으니까 박수 한번 막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조님 화이팅 하셨다고. 오메오메 희옥은 인제사 들었네. 인제사 들어왔어. 욕 봤어요. 어딜 그렇게 헤매다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심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다들 반가워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계가 이상이 난리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끝날 시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흐블락이 길게 흐블 텐데 걱정 말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꽃편지, 우리 그 이혼자님의 꽃편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이 다음에 호흡을 확
당신이 내게 주신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아주 정성껏 해가지고 아주 가슴으린 마음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꽃 편지 속에 꽃은 쭉 내려 편에서 올라갑니다. 꽃 편지 속에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네요. 행복도 있네요. 다시 한번 행복도 있네요. 그래요. 이 정성 어린 꽃편지를 하나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도 있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이혼조님의 노래 차근차근 여기서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서너 번 돌려버리세요. 그냥 있네요 하지 말고 있네요. 너무 좋으니까 돌려 몸까지 머리까지 싹 돌려서 있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니다. 당신께 내가 보낸 예, 머리를 살모사 머리 왔다 갔다 하듯이 내가 보낸 꽃편지 속에도 잘했어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를 굴려서 동그랗게 가득합니다. 옳지, 잘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께 내가 보낸 편지 속 둘, 셋, 넷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꼬꼬 아바우에 박수 해주시고요. 지영이 회원님, 회원님들 너무 반가워요. 나 오늘 엄청 힘먹었어. 그래, 별짓 다 해봤네요. 아유, 세상에. 미쳐버려. 자, 그 다음에 저 갈게요. 우리 사랑. 여기가 크라이가 막스예요. 여기에서 가슴을 절제하면서 우리 사랑 이렇게 질르지 마시고요. 잡아당기면서 우리 사랑으로 주고받은 꽃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으로 주고받은 꽃편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에서 굴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자, 노래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에는 여리게, 나중에는 강하게, 전라도 말로 시카리, 영어로 포리테, 세카리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잖아요. 우리 서로가 우리 사랑. 자, 두 번 나오니까 두 번째는 아주 강하게 갈게요. 자, 이쪽부터 다시 기억해요. 우리 사랑. 여기서는 여러 개. 주고받은 꽃 편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죠. 우리 사랑. 주고받은 꽃 편지는
영원한 잠깐만요. 어디 쪽으로 가버렸을까? 어디 쪽으로? 다시. 아, 여기 이쪽부터. 자, 이상하게 손이 넘어가 버렸어. 한번더셋넷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번에 강하게 갈게요. 둘, 셋, 넷.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니 여기 영원한 크레센 점점 세게 갈게요. 영원한 크레센더로 점점 세게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둘, 셋, 넷.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는 헤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헤이!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는 점점 세게 가셨나요? 어메, 희용님 열 안 받아 아직 안 식었다고? 오, 그래도 그래도 열 얼른 식혀버려. 이 노래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그 이혼자님 대박날 예감 조짐입니다. 희용 언니 열 내지 마시고 얼른 배우세요. 에이, 우리 서로 열게 주고받은 꽃 편지는 여리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게 갈게요. 셋, 넷,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들 강하게 영원한 행복임 크리센더 세게 꽃 편지 향기 속에 꽃 편지 향기 속에 맹세가 짧아요. 맹세한 약속, 영원. 자, 원에서, 원이 엄청 소리가 높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영원 이러다가 목 상하고 삑살이 나니까 원에서 목을 크게 열어주시면서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냥 계속 소리를 영원 이렇게 질러시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야 가봅니다. 그 있어봐. 크크크 우리 아들 동영상 수업하다 쬐끄만 소리 잡혀서 노래하면 안 되냐고. 자, 이제 마지막 배우고 있습니다. 향기 속에 맹세한 약속 영원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에서는 거짓반 울어. 그냥 울지 말고 거짓반 울어.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 바이브레이션. 이게 잘 안 되면 목구녕을 때려. 자,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꽃편지 향기 속에 맹세한 약속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다 배웠는데 한 번만 더. 꽃편지 향기 속에 맹세한 약속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 김대선님, 오! 오늘 부탁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늦은 시간까지 하겠어요. 계속 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풀릴 때까지. 서정이님, 영원한 행복 속에 오늘도 구독, 아싸! 구독, 아싸! 좋아! 근데 좋아요 수가 희한하네.
들어온 사람은 엄청 많은데 어째 좋아요가 6명밖에 없을까? 좋아요 빨리 눌러버리라고. 네, 우리 누르라고요, 누르라고요. 아싸 좋아, 아싸 구독. 여러분들이 안 눌렀다고 다 여기 뜨거든요. 제가 모를 줄 알아도 다 알아요. 빨리 눌러버려요, 눌러버려. 자, 이제 다 배웠죠? 김중현님 반갑습니다. 자, 노래 갑니다. 아싸 좋냐, 아싸 좋다. 꽃편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어쩐가 거기에 이 한번 해보려요. 이 저하고 같이 1절은 같이 하고요, 2절은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내게 주신 꽃 편지 속에
보낸 어느 편지 속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둘, 셋, 넷, 우리 서로 주고받은 꽃 편지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는 주고받은 꽃 편지지. 영원한 행복입니다. 꽃 편지 향기 속에 생생한 좋은 사람 들립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아, 오늘 우리 이혼조님의 꽃편지. 다음번에도요, 제가 복습으로 한번 불러줄게요. 왜냐면 이혼조님은 우리 가족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다음 화요일날 제가 물론 2시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화요일날 밤에 8시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노래 잡고 듣자니 새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요. 노래가 너무 좋아 따라 부른다고. 총재님 노래 불렀어요. 들었어요. 잘 들으셨다니. 이상해요. 사람들이 제가요 안 우는데도 운다고 그래. 나 지금 웃고 있거든요. 눈 보이세요? 웃고 있는 눈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젊음의 노트, 신나는 노래.